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년 새해, 올해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4월에 재보선, 10월 재보선 두 개 말고는 뭐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야권은 그 진영이 재편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이분이 이제 따로 나와서 진보적 그 정당을 만들겠다. 뭐 때가 참 절묘합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진보적 노선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서 한번 좀 즉석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정동영 상임고문이 아니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신뢰할 수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다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한계 때문에 진보적 새정당이 필요하다, 새 야당이 필요하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아까는 들었는데 지금은 안 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예 한 다섯 분 정도 계신데. 아니 뭐 이게 거의 현실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십니까? 이렇게 이런 거죠. 지금의 제1야당이 갖고 있는 그 힘이나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불만이다. 그러나 그런 정당이 존재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까 들었다가 안 든 사람, 이 바로 이제 존재는 해야 된다는 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아마 그럴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그 이 정권의 결정은 뭐 누구도 동의할 수 없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진보 정당의 움직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종북이니 NL, PD 이런 식의 과거 운동권적인 유산을 이제 완전히 청산을 하고 좀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NL이니 PD니 하는 그런 식의 이념보다는 오히려 복지 혹은 경제민주화 이런 쪽에 더 방점을 둔 진보정당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네. 여론이 또 여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바로 정동영 상임고문이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새 정당의 그 지표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진보 정당을 했던 세력과 결합이 됐을 경우 기성 정치인들, 이른바 대중 정당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떨어져 나왔다. 정동영은 과연 예외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정치 토크를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 아침. 들으셨던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정동영 전 의원의 결정이 악수가 아니냐. 말하자면은 정동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지금은 비록 판판이 물을 먹고 있지만은 출신 성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고 비주류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비주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소수로 전락당할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정동영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밖에 나가서 뭐라고 일을 하느니 차라리 내부를 고쳐보자 라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기어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실패했던 것도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그 운동권적인 계보,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을 대중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들어갔던 건데 실제로는 이용만 당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게 바로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통일전선 전술에 넘어간 거죠.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아주 단단한 결속력을 자랑하지만은 대중성이 없는 그런 조직이 대중성이 있는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느슨한 사람을 영입을 해서 명망가를 영입을 해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세력이 구축되면 실제적인 그 실권은 그 물 밑에 숨어 있는 지도부가 다 장악하는 이게 이제 옛날 모택동부터 시작했던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래서 유시민도 결국은 그런 통합진보당 내부의 통일전선 전술을 쏘가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보 정치의 오랜 우리 운동권 역사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의 역사 이런 속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진보 정치의 뿌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실 뭐 정동영이 옛날 그 앵커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돼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보수 정당의 정치인인데 대통령으로 나와서 아주 막대한 차이로 떨어지고 이명박한테 거의 정치적으로 몰락에 있다가 다시 재기를 하면서 진보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이런 수순을 밟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진보정치에 들어가서 과연 영향을 발휘하겠느냐. 결국은 제2의 유시민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해서 아니다라고 보고 지난 토요일에 토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전국 정치인을 표방하지만 지역 기반이 있는 정치인으로 또 많이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북이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 진보 정당들은 지역 기반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 기반의 어떤 정동영 고문과 이념 지향적 진보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할 경우 어떤 식의 그 시너지가 발효될지 이게 또 관심입니다. 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문재인 의원은 사실 호남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건 분명하죠. 비노정서가 분명히 호남에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호남 지역에 지역 기반을 둔 정동영 의원이 제2의 야당을 만든단 말이죠. 진보 정치 세력과 결합해서 말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권의 호남에서의 그 이니셔티브를 정동영 신당에서 거머쥐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의미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 정동영이라고 하는 특히 지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을 영입한다면 진보정치의 확장성이 지역선거도 결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는 이제 정동영이 뭐 굳이 진보정당에 나가지고 뭐 진보정치 뿌리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말 때문에? 아니 그 말 때문은 아니고. 아니 이제 비행기 타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정동영이 그 예산을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사실 해산됐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후퇴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상 통합진보당이 붕괴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보정치 한 뿌리가 거의 공중에 붕 떠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진보정당의 주체가 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원로그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그 뭐 통합진보당이 이제 굳이 종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이게 과거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종북적 성향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종북정당인 것처럼 이게 침소봉대함으로써 이제 벌어졌던 그 양상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치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정동영 의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게 잘 된다면은 사실 다음 올해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없습니다만은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예.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진보는 종북이다 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정동영이 가세함으로써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새로운 진보 정치의 외연이 확대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근데 일주일 만에 너무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잘못된 건 고쳐야죠 항상. 아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강가를 했던 건데. 아, 아니 일주일 만에 입장이 바뀌신 게 아니라 오늘 방송이 나가고 한 10시간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도 뭐 저희 뭐 유일한 장점이라면은 예. 틀렸을 때는 빨리 고칩니다. 남들처럼 고집 안 해요. 사과 한번 하시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새누리당이 힘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이런 정치 속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10% 이상 높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힘이 강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뭐 여러 가지 힘 자원 이런 걸 통해서 유리한 이런 행세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야권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근혜 7년 동안 그들의 업적이라면 야권이 협력할 수 있는 그 한 축인 진보 정치를 종북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손을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허, 예. 그래서 계속 판판이 선거에 야권 세력이 진 이유가 야권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붕괴의 근원은 진보 정치를 종북으로 몰아넣는 거고. 그런 브레인과 그런 노력이라면 그걸 좀 복지와 또, 경제민주화에 이런 거에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남을 죽이는 데만 이렇게 아주 그냥 예민한 그런 그 두뇌를 갖고 있으면서 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으니. 아이고. 자, 아, 뭐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둘째치고 세월호 참사 때 구조나 제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깨려면은 진보 정치와 보수 야당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일시적으로는 자기들이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악수라고 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진보 정치가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통합진보당이 힘을 발휘하는 한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서로 분열돼 가지고 종북 논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북의 마치 원흉처럼 돼 있는 통합진보당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진보 정치가 오히려 새롭게 재편이 될 수 있는 기기를 준 셈이고 거기에 정동영이 가세를 한다면은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손쉽게 야권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당은 결국은 이제 정동영과 그리고 사회 이제 원로청이 주도하는 그 세력에 편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잔존 세력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예. 또 이런 진보정치에 결합을 하려고 해도 과연 그런 진보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은 그들이 가시함으로써 또다시 종북 논란에 뭐 휩싸인다 이런 또 그 두려움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럴 거라고 당분간은 정말로 통합진보당을 뭐 무슨 경기동부가 주도하는 종북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더 저기 올바르게 만드는 그런 진보정치의 본산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유력한 대중적 진보 정당의 출현 여기에 기성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둘이 선명성 또 진보적 아젠다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서 2016년 총선에서 경쟁과 협력을 함으로써
조선 승기를 담는 그렇죠. 그런 그림. 그런 가장 그림. 좋은 그림이 되겠네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뭐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네. 정치적인 득실만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이 집권 세력은 너무 빨리 그 카드를 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카드로 해가지고 전국 반전을 꾀한다면은 그 시기가 너무 빠른 거죠. 사실 지금은 집권 2년 차입니다. 네. 내년 6월이 돼야 중반전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리막길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권력 누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지금은 것이고. 레임닭 현상이 이제 그 내년 이후로 예. 봐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 권력의 힘이 가장 강할 때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으로는 그야말로 지랄 맞은 결정이지만은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조기에 소진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허약한 정권이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약간의 착시 현상을 예.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갖고 있는데요. 예.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특수한 정권입니다. 집권을 하면은 어떤 정권이든지 그 이전을 보면요. 김영삼,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1년, 2년 차는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 2년 차에 지지도가 90%까지 나왔어요. 그때 뭐 하나의 척결하고 이럴 때입니다. 뭐 율곡 비리 그냥 해가지고 노태우 정권 다 조지고 갈 때 DJ도 집권 1년 차에 IMF 극복하고 2년 차에까지 인기가 좋았어요. 한 지지도가 7, 80%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화가 깨진 게 노무현 이명박이죠. 그게 왜 그러냐.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진보개혁연합의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호남이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가 1년차, 2년차죠? 그때 이 집권 1년차에는 그 이라크 파병을 하고 2년차에는 저걸 할 겁니다. 그 대북송금 특검. 아니, 1년차 때 1년차 다 했고요. 다 했나? 2년차 때 이제 총선을 맞았고요. 그때 그렇죠, 탄핵 그렇죠. 국면이 있었고요. 1년차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진보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호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또 이명박은 사실은 보수 세력의 그 저기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은 보수 세력들은 실제로 돌출분자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재호라든지 이런 애들 됐고 말하자면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온 사실은 진보인데 보수의 탈을 쓴 놈들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그때 이명박 때 이해창이 출마를 했던 것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실상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들이 이해창을 찍어가지고 한 400만 표 얻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도 집권 2년차 때는 지지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무현 저기 이명박 때 집권 2년차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지금 40%대가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지지도는 김영삼이나 김대중 집권 2년차하고 비교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지지도가 낮은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지지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였던 결국 무책임성 또 이번 그 정윤회 파문에서 보였던 비선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결국 어우러져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그냥 바닥으로 밀어넣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던 것을 조기에 소진한 이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네. 맞죠. 자 이제 내년 올해 내년. 아 올해 올해 2015년 을미년 이 민주주의의 그 후퇴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올해도 역시 이제 아니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뀌지 않죠.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때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것은 반성, 사죄, 인적 쇄신이 아니라 그래 정윤회가 진정한 실세야. 어? 내 동생보다 더 실세니까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주 정말 4차원적인 그런 그런 그 대국민 엄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윤 앞으로 건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뭐 국정이 그야말로 산으로 갈 것은 너무나 분명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뻔뻔해졌어요. 이 사회의 그 이른바 힘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들 너무나 뻔뻔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죠. 옥탑에 올라가거나 전광판에 올라가거나 또 뭐 저기 길거리에서 흙 다 묻히면서 오체 투지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은 안 쓰지 않습니까? 아예 해볼 테면 해봐. 우리는 그냥 귀 막고 있을 테니까. 그런 와중에 땅콩 회항이 있었고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이런 갑의 횡포가 갈수록 염치를 잃어가는 정도를 벗어나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붙잡혀 가더라도. 밀란의 유증기는 꽉 찼다. 유증기. 유증기가 뭡니까? 라이터를 딱 키면 그 자리에서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자스민 혁명? 그런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노점상했던 청년이 맞아 죽었네? 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분신을 해서 촉발됐던 겁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벌어진 힘없는 한 백성의 그런 살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울분이 아랍 전체의 민주화를 추동했듯이 그런 하여튼 유사한 그 비극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이런 그 무지막지하고 모렴치한 그런 행태가 촉발이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 뭐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뭐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무렴치해요. 네. 올해 상반기가 저는 가장 걱정되는 시기예요.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비선의 국정농단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절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정윤해, 당신 더 조용한데 먼데 나가 있어. 그리고 어이 그 3인방 문고리 권력 3인방 밖에서 나를 도와 해가지고 이게 퇴진을 시키면은 모양새는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놓고는 이 사람들 뒤에서 남몰래 이제 만난다든지 뭐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자들의 그 지위를 유지해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야. 까불지 마. 얘네들은 실세야. 그거 알고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건 사태는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의 위세는 잃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끌어오는 민심은 위로 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권력은 이것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이제 힘으로 누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서로 충돌한 시기가 올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코지도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일어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올 상반기에 재판 중에 하나인 김어준 그 주진우 재판도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1월 16일. 1번 네. 타자로 이제 작살이 난 다음에 나겠죠. 그러나 또 그 결코 반길 이유가 없는 것이 2번 타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미 대통령 국민 TV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아유 그런 위협이 또 압박이 들어오면은 무척 땡큐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좀 빨리 좀 어떻게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서영석 이사장님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벌금으로 가면 됩니다. 벌금. 징역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징역보다는 앞으로 벌금으로 좀 해주시면 우리 사장님이 뭐 농담이고 예, 대우각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는 그런 점에서 이제 권력의 압박과 거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민심의 분출이 충돌하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올 상반기가 가장 불안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가 지나면은 이제 권력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권력의 횡포 혹은 권력의 그 잘못 운영되는 것을 걱정은 해야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커다란 반동이 일어나는 것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려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상반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력한 자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한다. 무력한 자들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무력한 자의 연대. 예. 이제 그런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예. 아, 그래서 이런 지방의 뭐 정치 토크를 빙자한 예. 미 대통령의 지역협의회 결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무력한 자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구국의 혁명을 네 아버지만 하라는 법은 없잖니. 뭐 이런 말을 네, 또 하고 싶은 오늘. 그러면 또 무슨 목사님이 또 고소할지도 몰라. 목사님이? 아니 뭐 제가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지칭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치 토크 올해 새해 첫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제주에 계신 우리 조합원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번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에게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자로 나오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때 저희 같은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시면서 그 겪으셨던 잊지 못할 일 같은 거. 예.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아이고, 좋은 질문. 아, 내가 그것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더니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겪었다. 그런 예. 거. 안타깝고 억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할 일이고 그렇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 여긴 보면은 세트 플레이가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야권. 야권. 야권이 말이죠. 이게 세트 플레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말 파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지만 당시로부터는 8년 전 이야기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말들이고 또 아울러 그 당시 했던 말의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 미군 범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그 전쟁 책임자인 부시, 럼스펠드 그리고 라이스 너희들도 살인 강간당하면 기분 좋겠냐라는 취지에서 당신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시하고 럼스펠드 남성은 빠지고 라이스를 강간해야 딱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달려서 이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성을 강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천하의 파렴치범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예. 본인보다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왜 말을 그런 식으로 그 어? 축약해서 얘기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죠. 가만 안 두죠. 네. 아, 이,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어? 저렇게 또 이게 그런 일에 대한 변명은 본인이냐면은 변명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 보도가 잘못된 거야. 내가 봤더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잘못했다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태가 자다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아니 그건 이제 내가 그건 미리 옛날에 2002년도에 겪어봤을 때 알잖아. 이게 보수를 자칭하는 사실은 수구죠. 수구 언론들이 하나 물어 뜯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진실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적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무조건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곡 이런 거 다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외국으로 드러나면 미안하다면 되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지도 않지만은 이제 한국 개신교회를 박멸해야 뭐 그런 말을 했나? 근데 그건 뭐냐면은 부패하고 부도덕한 교회는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도리어 더 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 잘못됐나요?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박멸해야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차포 다 떼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하도 쉴드를 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워낙 선거가 급박해서. 그동안 야당은 뭐 했느냐. 야당이 한 일은 뭐냐면은 곤혹, 한 대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살펴보면서 예. 저기 김용민을 사퇴시킬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있던 표도 다 떨어져 나가는 판이죠. 선거가 이제 그 있기 그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아침부터 이제 당의 관계자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퇴하라고.
사퇴할 생각 없으니까 날 제명하라고. 제명을 하든지 출당을 시키든지 하라고. 너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다. 뭐 물러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노원갑에서는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찍을 후보가 없어요. 새누리당하고 자유선진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그 투표하는 분들한테 저것도 봤잖아요. 비례대표. 그래 김용빈이 안 찍을 수 있어. 상관이 없어. 근데 민주당 찍을 표까지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건 막아야 되겠다. 나 그래서 차라리 날 제명시켜라. 그렇게 뭐 당에서 이제 안고 가기 힘들면은 그랬는데 그 당에서는 뭐 그러지 말고 사퇴하고 자유사퇴라는 얘기 사퇴하고 민주당 지지 선언을 하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러더니 네. 그날 저녁에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제가 그때 그 막말 방송을 했던 네. 그 방송의 그 출연자 중에 여성분이 계신데요. 여성분의 그 이름이 한이라는 이름의 그 예명이죠. 근데 그 동일한 예명의 여성이 있는데 8년 전에 그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거죠. 미성년자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막말과 음담패설을 했다는 거야. 이거는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될 상황이다. 라면서 발끈하면서 당신을 제명하겠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하여튼 당시 당의 그 하여튼 당의 최고 위층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저기 그 한희 씨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이름의 예명을 가진 그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기 상황이 오면은 저 뭐 물론 잘못된 것까지 실드를 쳐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기초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이 정략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마타도를 하고 있는 것쯤은 분별을 해서 막아줄 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2012년 그 선거 이후로 야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지금 여당과 조선일보 등 이런 이 보수 세력들이 이 막말이라고 했던 사람들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요. 당 지도부는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뭐 귀태 발언 뭐 이런 거. 그 청년 비례대표로 나왔던 그 김광진 의원 같은. 김광진 말고 여자분. 아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 예, 사퇴하라고 했던. 사퇴 거. 그런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 아니 모처럼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에게 각을 세우면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은 것까지 왜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얘기하냐. 이게 무슨 야당 대표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당 그런 식으로 예의 차려가지고 지지율 올랐습니까? 제2 여당이란 얘기밖에 듣지 못했잖아요. 야당이 좀 저기 세트 플레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세트 플레이를. 다음 선거 때 또 그런 식으로 제2의 김용민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후보자 중에 한 명 과거에 이런 말 했다 이런 행적 있다 이거 갖고 막 그냥 들춰내고 심지어 드라마 나갈 때 김용민 막말 또 발견 속보로 자막 속보로 또 발견 그래서 내가 그걸 풍자하느라고 저기 선거 후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대선 불출마 대선 주자급 예우를 받아가지고 예. 예, 장난처럼 한 건데 이 야당이 이렇게 세트 플레이 못하면은 자기 주자들 제대로 감싸지 못하고 또 물론 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일 혹은 뭐 정말 잘못한 일이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더한 어떤 그런 액션을 통해서 국면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그 여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것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번 저기 대선 직전에도 보면은 저기 누구야 박근혜야말로 측근 비선농단이 지금 나올 정도로 측근들의 그 정치가 이미 후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박근혜하고 각을 세운 사람들 얘기가 당 공식 그 회의에서 후보가 취해야 될 스탠스를 정해가지고 주면은 갑자기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결국은 비선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쫙 교체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뭐, 즉, 당시 있었던 뭐 이상돈 교수라든지 김종인 선생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선들의 그 농단이 실제로 강했던 것은 박근혜 후보 측인데 그런 측근들을 물리치라고 했던 당은 어느 당이냐? 문재인 후보예요. 문재인 후보가 친노 저기 비서를 주변에 둬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다 치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런 후보의 그 저기 측근 비서들로다 다 쳐냈지 않습니까? 이해찬도 드러내 뭐 삼철 해가지고 누구였지? 양정철, 이호철. 이호철, 전해철? 전해철인가? 네. 네. 하여튼 해가지고 걔 보면은 결국은 제대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칭 그 보수 언론들이 힘이 너무 센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마타도우를 하면은 같은 당 내부에 있는 동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부안내동을 해요. 그래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문재인도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다 잘라내버리니까 선거운동이 제대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표를 많이 잃은 것도 있거든요.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있지만은 참 그거를 사실은 이제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언론운동도 하고 대안언론도 필요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TV까지 온 거. 제가 이 국민TV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건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선거 때 아주 몸소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이 얼마나 이렇게 초폭 집단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 이러고 싶어요. 진짜 이게 마타도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고 그렇게 해서 특정 후보 죽이기에 나서는 불공정한 행위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공론화를 해서 그런 그 보수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내가 언론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치 그만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으면요.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다음에도 정치를 도모할 수 있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정봉주는 10년 후에나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정봉주 의원은 워낙 또 이렇게 그 심기가 아주 단단한 분이기 때문에 강철 멘탈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치적 이런 억압 상황에 대해서 주눅들 양반은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TV 같은 사실 이제 공정 언론이 존재를 해서 만약에 막말 파면 어쩌고 이렇게 장사를 할 때 제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준 언론이 있으면은 사실 반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여론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다가 그냥 뒤로 자빠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아니었는데 해봤자 이미 이제 벗은 지나고 난 다음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대 학생인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1학년. 전단지 재능 보고 달려왔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무슨 과? 저요, 공대 다녀요. 와, 예. 좋습니다. 예. 저 팟빵을 잘 즐겨 듣는데. 네. 여기 진보 진영 언론에서. 예. 이렇게 너무 바른 소리만 하고. 이렇게 정면 돌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념만 이렇게 강조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내 여기 시청 제주 가장 시내인데 나가서 국민TV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제 생각엔 거의 없다고 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조합원 여기 오마이뉴스도 조합원 모집하고 뉴스타파도 조합원 모집하고 이렇게 진보 진영엔 거의 그거 이념을 내세우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거의 파이가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조중동에 비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노력에서는 이게 이상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이 작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도 팟빵이 너무 우리끼리 논다 그런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식당 가면 다 종편 틀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중간층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더욱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그 국민TV에서 그 뭐였지 정영진 불금표 있죠 그런 좀 색다른 그걸 더 많이 해서 스포츠라든지 연애라든지 그런 거 해서 약간 진보가 정면 돌파보다는 약간 교활하게 대중에 접근하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활하다는 표현 아주 정확합니다 예. 보는데 예.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외연 확대할 길은 차단됐어요. 뉴스를 하려면은 관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제 식당에서 종편 나오듯 그 이렇게 방송이 국민 TV에 나올 수, 국민 TV가 이제 일반 시청자들 케이블망을 통해서 위성 TV망 지상파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정부 여당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국민 TV의 그 이상과 역할 같은 것들을 알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팟캐스트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이 시사에 경도되지 않는 그런 재미있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듣는 청취자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5년 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들끼리 논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팟캐스트를 보면은 거의 한 99.9%가 진영 정치적 지향점을 본다면은 한쪽입니다. 보수 쪽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 종편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다가 종편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것이고요. 이게 수준 높은 팟캐스트 오디언스들한테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팟캐스트 시장은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여기 다 한쪽 편만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팟캐스트 시장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 있고요. 듣는 청취자군이 제가 봤을 때 기존 종편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업계 관계자, 그 포털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인데 방송 시장은 다 망했다. 이제 뭐 더 이상 수익이 나오거나 생존할 길이 없다. 다만 유일하게 방송 시장에 있어서 돈이 돌고 활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곳은 바로 팟캐스트 분야다. 이렇게 보면서 그 포털사가 조만간 팟캐스트 사업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자문을 구하러 왔었는데 또 물어볼 걸 물어보러 왔는데 아마 방송 시장의 그 지형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1월 2일에 이제 미디어 토크,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를 어제 녹음을 했거든요. 누가 나오셨냐면은 변상욱 CBS 대기자십니다. 지금 보도 편성. 아니, 작년이지. 아, 그렇죠. 작년 12월 26일에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지금은 조중동, KMS, 방송 3사, 신문 3사가 광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힘이 쫙 빠질 것이다. 2015년에 거의 빅뱅에 가까운 수준으로 광고비 이들에게 쏠렸던 분포가 여러 많은 강소 매체에게 이렇게 분산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광고를 몰빵으로 다 먹는 구조가 아니라 고루고루 콘텐츠별로 그러니까 매체별로가 아니라 콘텐츠별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MBC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무한도전을 보고 광고를 하고요.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아니라 정영진의 불금쇼,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이거를 보고 오는 그런 층들이 지금도 불금쇼는 광고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노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확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미 세간에 저간에 이 방송 미디어의 어떤 그런 판도가 뒤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점은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지난 12월 27일에 있었던 제주 지역 정치 토크 공개 방송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올해 큰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로 끝내주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